우와 소리 봐. 우와. 어 친구야. 어 와이프 순산했니? 어야 축하한다야. 그러면 네 아이가 그럼 고향이 파주겠네. 파주에서 났으니까. 아 여보세요. 어 아빠. 내가 태어난 그 병원이 어디지? 일산 원당. 원당이지? 네, 그래서 찾게 된 이곳 원당 저수지입니다. 무량아급 몬스터 고기를 만나러 왔습니다. 수심이 5미터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40대인데 바로 앞에 와 있거든요. 찌가 무량아 향어, 무량아 잉어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트버시 코리아 원당 저수지 출발합니다. 수심이 깊어가지고 가벼운 것보다는 조금 비중이 있는 걸로 써야겠습니다. 오늘은 진짜 대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4호줄 쓰겠습니다. 4호줄 써야 될 것 같아 이제. 오늘의 관전 포인트가 또 될 수 있는데 이그니스가 과연 잘 버티지. 일이 끝나고 바로 오는 바람에 밥을 못 먹어서 원당 저수지 육척반상 도시락 먹도록 하겠습니다. 대물과의 싸움을 위해서라면 체력을 비축해둬야 됩니다. 저수지에서 와 이 도시락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 저런 산들을 보면서 네, 도시락을 먹는 야 이게 진짜 이게 힐링이죠. 와 죽이네. 저 둘레길 있는 쪽에 이렇게 자리가 하나 있고 그리고 요 방갈로라고 해야 되나? 요 자리도 나쁘지 않아요. 예. 그리고 최상류 자리 저쪽 잔교 네, 이 자리도 있고 제 옆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열 자리 정도 나오고요. 지금 이 자리가 아마 장대 낚시할 수 있는 자리고 제가 이렇게 깊은 곳에서 낚시하는 거를 또 좋아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찌가 올라가는 것만큼이나 찌가 내려가는 이 찌 내림 이것도 와 천천히 내려갈 때 그 숨 막히게 저 보세요. 천천히 응? 뭐야 저 돌이 있나 본데? 잘못 던졌는데? 역시 이게 나지? 이게 나지? 아 오늘 컨텐츠가 애기급 향어 잡는 거잖아요. 아 근데 여기 뒤에 보면은 요게 애기 똥풀이거든요? 기운을 좀 받아야겠어. 애기 똥풀의 기운을. 아 이렇게 보니까 거의 절벽 포인트인데? 이야 그쵸? 절벽이죠 절벽. 어? 찌 움직이나? 헛게 보이는 건가? 움직이는 건가? 절벽. 오늘의 준비물 3종 세트입니다. 이거는 바낙스의 그립인데 무게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대물 그립 준비했고 바늘이 크기 때문에 입에서 바늘을 뺄 수 있는 바낙스 플라이어 그리고 또 1m짜리 줄자 계측자 이렇게 3종 세트. 현재 시간 몇 시야? 지금. 예, 현재 시간 7시 40분. 어우, 밝아, 아직도. 피가 살살 움직이는데, 잡으면은 여기서 끌어올리는 게 아니고, 옆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제품은 몽크로스 랜턴인데, 센싱 랜턴이라고 해갖고, 예, 보시면 요거를 이렇게 앞으로 하면 자 지금 불이 켜졌거든요. 자 이 불이 켜졌는데 요거를 손으로 하면 꺼지고 손으로 하면 켜지고 손으로 하면 꺼지고 손으로 하면 꺼지고 켜지고 꺼지고 켜지고 꺼지고 찌가 저 찌가 내려갈 텐데
이렇게 올라오면 얼마나 멋있을까 지금. 와, 야, 저기 탁 내가 올라오면 얼마나 멋있을까. 현재 시간 9시 2분인데 아무래도 오늘 평일 출조고 일이 끝나고 와서 낚시를 오래 못할 것 같아요. 아, 이 토크 의자, 아, 졸려 죽겠는데. 아, 졸려 죽겠는데요, 이거? 와이씨. 어, 뭐야? 아, 아, 아이씨, 아, 아이 깠어야 되는데, 아이씨. 지금 이 빨간 게 찌가 아니고요. 보시면 와, 다리거든요. 달 다리 왜 이렇게 빨개? 와, 뭐 슈퍼문 같이 빨갛네. 야, 이래서 고기가 안 나오나 봐. 아이, 낚시인의 핑계 또 나오겠네. 주았스. 와, 근데 안 보이네. 와, 우와, 소리 봐. 우와, 짜, 제발, 이건 절대 안 털린다. 우와, 우와, 우는 거 봐. 우와, 소리. 우와. 좋았어, 이그니스 버티어! 네. 오, 꽤 큰데? 크지 않은 게 아니고. 좋았어! 됐어! 아, 사이즈가 크진 않아요. 아, 5자네. 아, 근데 이 5m권에서 끌어올린 향어. 아, 이그니스! 아, 이그니스가, 36대, 40대는 5번, 허리 힘이 아주 좋기 때문에, 랜딩. 아, 죽였습니다. 원당 낚시터에서 외쳐봅니다. 힛머신 향어! 와, 한번 잡혔던 녀석 같아요. 와, 죽이죠. 이야, 좋았어! 자, 빨리 잘 가. 고마워! 네, 오늘 또 역시나 한 마리였습니다. 아, 그렇지만, 야, 이 한 마리는, 진짜, 열 마리 이상의 가치가 있지 않나. 예,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량아 향어, 몬스터급 잉어 향어를 잡으려고 했는데, 아, 예, 그 정도는 못 잡았고, 50cm 정도? 아, 좀 아쉬워요. 예, 아쉽지만, 진짜, 너무 피곤해요. 내일 또 일을 가야 되는데, 또, 낚시로, 모든 업무 스트레스 다 날려버렸고 내일 또 일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너무 재밌었어요. 아, 너무